이게 뭔가요? 소개해 주시죠. 쇼핑 내역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낭에서 마담란이라는 곳에서 맛있게 저녁 식사를 하고, 다낭에서 가장 유명한 쇼핑 성지죠. 한시장. 한시장에 갔습니다. 그곳을 처음 접했을 때 어땠나요? 아무 정보 없이 가셨잖아요. 저는 알고 있었지만. 덥고 사람 많고 습하고 정신없고 좁고 근데 거의 쇼핑하는 사람이 한국인밖에 없지 않았어요, 거의? 우리가 산 건데요. 근데 이거는 원래 사실 잠옷은 아니죠, 원래. 이게 잠옷이 아닌데 난 잠옷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잠옷으로 입으려고. 잠옷이다 해가지고 잠옷으로 살려고 네. 했는데 잠옷이 아니라 입고 다니는 거더라. 먼저 우리 승미가 산 옷을 입고 한번 런웨이를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인애플입니다. 자세히 좀 보여주시죠. 파인애플. 네, 아 여기가 아프네. 자, 그러면 네, 여기가 아프다. 입어볼게요. 공개합니다. 3, 2, 1. 어때요? 여기서 와서 전신 한번 보여주시죠. 걸어오시죠. 시원해요? 엄청 착용감?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입고 다녔구나. 그러네. 엄청 편해. 아주 그냥 고무줄도 여러분 보세요. 고무줄이요? 고무줄이. 아, 프리 사이즈네요, 네, 완전. 완전. 그러면 다음 걸로 갈게요. 다음 것도 이제 패턴 구경시켜 주세요. 네, 이번에는 똑같은 약간 형식의 바나나예요. 옷인데 패턴이 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 한번 구워볼게요. 오, 이것도. 오, 이거 예쁘죠? 예뻐. 난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요. 더 시원한 것 이 바나나 중에 안 익은 바나나가 있을 수 있다. 같아. 와. 쇼핑. 네, 성공. 운동복. 운동복. 이런 거 남자들 그럼요, 그럼요. 다 갖고 싶어 한다고, 이거. 근데 이거 막 하나에 4, 5만 원 하고 막 신상 나온 거 보면 막 6, 7만 원 하잖아. 절대 못 사거든요. 근데 거의 흡사하다, 완전. 태까지. 태까지 흡사하다. 근데 물빠짐이 있을 수 있다. 단독 빨래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세트로 공통으로. 한번 입어봐요. 네. 한번 아이키. 네, 아이키예요, 아이키. 여기 보면은 디테일 대박이에요. 어? 자크. 자크가 고장이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아, 아, 괜찮네. 오, 됐다, 됐다, 됐다. 오. 되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입어보겠습니다. 바지랑 나시랑 이 검은색 나시 네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오와 완전 지금 운동해야겠는데요? 나이키 맨. 이러다가 바지 찢어질 것 같아. 이러다가 바지 찢어질 아니 제가 왜 당황했냐면 한번 여기 왼쪽에 주머니 한번 손 넣어볼래요. 어? 왜 괜찮은데? 이쪽에 넣어보세요. 왜? 박은 질이 잘못되었다. 주머니가 두 개요. 손이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지 자리를 이렇게 들어가, 못 잡아. 이렇게. 엄지 이렇게 들어갈 공간이 있어. 구멍이 이렇게 돼요. 벙어리 주머니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주머니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다소 박음질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하나, 둘. 둘.
약간 그거예요. 남서 동서남북 게임인지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뒷주머니는 정상입니다. 어, 신축성이 장난 아니에요. 아 장난 아니야? 어. 오 깜짝이야. 벌린 줄 알았어. 아 졸모 진짜. 아 벌린 줄 알았어. 어 그다음 그다음 흰색. 오 깜짝이야. 아 놀 오버하지 마라. 아 진짜 놀랬어. 제 오브 쩐다 진짜. 흰색으로 한번 입어보겠습니다. 네. 아, 붓, 바로 이렇게 붓는다. 하나, 둘, 셋. 어, 흰색도 괜찮은데. 어. 흰색이 예쁘다 더. 어, 저거 뭐죠 근데? 왜? 이 소사물은 뭐예요? 여기 뭐죠 이거? 버튼인가 들어가는가 여기? 이 소사물은 뭐죠? 어깨 뽕이 있을 수 있다. 어깨 뽕이 있을 수 있다. 있다. 어깨 좁으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아니 근데 여기만 있으면 뭐하냐고. 괜찮은데?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 근데 진짜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응. 나는 화이트가 더 예쁜 것 같아. 그러니까 나도. 예쁘다. 다음? 다음 마지막 옷입니다. 화이트인데 반팔. 멍. 오 이쁘다. 괜찮아. 괜찮죠. 이거 핏줄 이쁘다. 아 요즘 여러분 저 헬스 열심히 한 거 아시죠? 괜찮나요? 오케이. 이쁘다. 이거 진짜 예쁜데? 진짜 이건 괜찮다. 와. 차라 나시보다 이게 훨씬 예쁜 것 같아. 화이트가 예쁜 것 같아. 검은색을 누구 줘? 우리가 한 시장에서 163만 동. 동. 163만 동. 10개 샀는데. 10개 샀어요. 그러니까 이 81,500원 안에는 선물도 다 포함해서. 어, 10개 샀네.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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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까지. 가방까지 11개. 가방까지 해 가지고 81,500원. 괜찮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다소 박음질이 잘못돼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어깨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물빠짐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싸다. 다낭에서의 두 번째 날 현재 비가 옵니다. 베트남은 현재 태풍 영향권에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안타깝게도 있는 동안 계속 비가 올 것 같아요. 맑았던 날씨는 어제로 만족해야겠네요. 그래도 비 오는 거에 나름대로 즐겁게 보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가 많이 와요. 태풍 영향권이어가지고 바람도 엄청 시원하고 어제는 엄청 더웠는데 지금 완전 에어컨 튼 것처럼 시원해요. 원래 베트남의 파란 하늘을 좀 그건 못 보게 돼서 좀 아쉬운데 그래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도 좋은 것 같고 일단 그래도 우비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우비를 한번 구해보려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하이안 비치에서 체크아웃을 하고 알마니티 호텔로 넘어갈 건데요. 알마니티 호텔은 호이안에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 12시에 픽업 차량이 오기로 돼 있어서 한 10분 뒤면 도착하기 때문에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나가려고 합니다. 현재는 계속 비가 오고 있고요. 근데 의지의 한국인들은 다 저기서 자세히 보시면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호이안 가서 저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햇빛 너무 일도 없는데 햇빛 가리기 위해서 일어서 네. 그 어제 산 옷으로 무장했어요. 여기에 이제 우비를 입고 돌아다닐 거예요. 맞아요. 얼굴은 안 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체크아웃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안녕. 땡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비가 많이 오네요.
다음 일정은 일단 호텔에 도착하면 체크인 시간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짐을 맡기고 주변에 가서 밥을 먹고 올 겁니다. 다음에 체크인 한 다음에 좀 쉬다 보면 마사지가 예약이 돼 있어서 마사지를 받고 그 다음에 날씨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아마 거기 수영장을 이용할 것 같아요. 비가 오더라도 수영은 하겠다. 비 오면 개꿀. 그리고 오늘은 룸서비스를 좀 이용해 볼 예정이에요. 여기가 피자가 맛있대요. 네, 피자가 맛있다고 하니까. 여기다. 아, 맞아요. 블루 버틀 있는데 여기 맞아요. 다 왔다. 어? 10달러. 예. 110.5 보통. 예, 저 오케이. 네. 여기 가면 15 강. 너무 지방에서 너무 이쁘네요. 제가 좋아하는 바람대. 여기 블루보틀 바예요. 우리가 아는 블루보틀하고는 상관은 없는데. 어때요? 괜찮아? 내가 몰랐지. 아, thank you. Come on. You got some drink? Lemon soda. Ah, thank you. Enjoy. Enjoy. 비누 냄새 진짜 좋아하는데. 지금은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고요. 비가 많이 오는데 그래도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식당까지 좀 찾아가 보겠습니다. 어, 여기다. 여기야.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없는 거 아니야? 오느라 고생했어요. 이제 도착했어요. 여긴 그냥 한국인 식당이래. 이제 남일도 없죠? 여기가 한국인 베트남. 이건 줄 알고 찍기 좋아. 까만. 맛있었으면 좋겠다. 한번 먹어보세요. 에스미 너무 맛있게 먹어서 죽고 싶어졌어. 네. 아, 먼저 떼 그냥. 떼. 아, 미감 발사하나요? 괜찮다. 끝난다. 진짜 락인데. 바뀔 거예요.
어때요? 진짜 좋아. 사진은 안 찍어야지. 이제 당으로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좋은데? 좋네요. 와, 완전 이거 봐, 선아. 겁나 이뻐. 이거 될까? 몰라. 빠질까? 너무 이쁘다. 여기 너무 잘 찾은 듯 우리. 어. 침대도 우리 또 편하게 잠 잘하고. 오. 넣어줬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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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니까. 가을이니까. 오. 앞으로 안 나가. 야시경을 보여, 아, 야경을 보여드릴게요. 야시경. 야시장이라고 했다. 우리는 수영 끝나고 이제 방에서 샤워하고 육개장 하나 때리고 잠깐 쉬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후이 안에서는 가장 맛있다는 반미를 먹으러 반미킴에 왔습니다. 지금 믹스랑 치킨이랑 스프라이트 이렇게 시켰어요. 기대돼. 그리고 먹고 나서 올드타운으로 갈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승리랑 저랑 3년이에요. 지금 우리는 올드타운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 올드타운인가? 그러게. 오. 예쁜 거 많네. 쾌적하네. 아, 너무 예쁘네. 아, 여기를 이틀밖에 못 했다. 와, 지금 이제 비도 거의 그치고 너무 좋다. 그게 비싸다고 한 이유가 있네, 그지? 모자도 있네, 여기는. 그러네. 아이스크림 롤? 찬이 얘기한 거 아니? 어? 맛있지?